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이번에는 JBL에서 나온 JBL Reflect Pro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JBL Reflect Pro의 경우에는 국내에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고 가격은 149.95달러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10시간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 충전까지 포함하면 총 3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긴 사용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케이스는 무광 재질로 블랙과 그레이색을 조화하여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만 크기가 상당히 크고 두께가 많이 두꺼운 편이어서 가방 없이 주머니에만 넣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힌지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최대로 개방을 해도 부러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되는 듯하고 세게 닫아도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뒷면에 충전 단자와 4개의 칸으로 구분된 LED 배터리 잔량 표시 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마이크로 B타입 케이블로 충전 가능하지만 10분의 고속 충전으로 1시간 사용 가능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리플렉트 플로는 블루투스 5.0 버전을 채용했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앰비언트 어웨어 기능과 이어버즈를 빼지 않고도 대화를 할수 있게 하는 턱스루 기능이 탑재했는데요. 턱스루 기능이나 앰비언트 어웨어 기능을 통해 들리는 주변 소리는 그래도 나름 왜곡 없이 잘 들리는 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는데요. 다만 커널형의 특징답게 귀에 착 밀착시키면 어느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이어버즈 자체만을 살펴보자면요.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정면에서 봐도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버즈 형태보다 많이 튀어나오는 편이긴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엄청나게 뽐내는 편입니다. 터치형의 입력 방식이 아니라 버튼식의 입력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버튼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한쪽만 장착하고 음악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귀에서 빼더라도 음악을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는 없고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누르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눌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QCY T1과 같이 오른쪽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제품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끔 왼쪽이 연결되지 않아서 버튼을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도 다시 페어링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의 제품이 이런 방식이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3개의 이어팁과 이어윙이 있는데 기본 제공되는 이어팁만을 사용하신다면 생각보다 귓구멍에 들어가는 깊이가 짙지 않아서 착용감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컴플라이에서 나온 폼팁을 사용해봤더니 기본 제공되는 팁보다는 깊이가 많이 들어가고 음질도 많이 좋아지지만 충전 케이스에 꽂을 때 케이스가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이어팁을 이용했을 때와의 호환성은 좀 나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화 품질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이어버즈 형태치고는 그래도 잘 들리는 편이긴 했지만 확실히 마이크폰으로 통화하는 거나 에어팟 프로보다는 음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JBL의 리플렉트 플로로 통화 품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플렉트 플로우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언더아머 브랜드명을 달고 나온 JBL의 언더아머 트루 와이어리스 플래시 제품과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디자인이 유사한 만큼 사용 목적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운동이나 러닝을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IPX7 방수 지원을 해서 이렇게 물을 들이부어도 괜찮을 정도이니 땀에 젖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질 자체도 운동 중에도 소리가 잘 들리도록 굉장히 저음이 강조되어서 쿵쿵 울리는 진동음의 경우 마치 서브우퍼가 내장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음이 강조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실 듯한 음색이고요. 다른 악기 소리나 중고음은 선명하고 적당한 편이긴 하지만 이어버즈 자체의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세한 설정을 할수 있는 앱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EQ나 버튼의 커스터마이징,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기대할 수도 없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 불만이긴 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거나 뭐 이럴 때는 딱히 싱크가 밀린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배틀그라운드 게임 실행 시 딜레이가 상당히 있는 편이어서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JBL에서 나온 제품이라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음질은 뭐썩 나쁘다고도 할수 없고 그냥 평탄을 치되 기존 JBL 제품에 비해서는 저음이 많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격이 약 150달러, 그러니까 거의 18만 원인 걸 생각하면 그 정도의 값어치를 과연 하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어버즈 자체도 그렇고 충전 케이스도 그렇고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앱을 통해 EQ 등 상세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 어이없긴 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성이 그렇게 안정적인 편도 아니어서 방해되는 전파가 있거나 사람이 좀 많은 지하철 등에 있으면 잘 끊기는 편이어서 불편했습니다.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 강력한 IPX7 방수만 넣고 저음 빵빵하게 넣어서 다 완성했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존 JBL 제품들의 음색이 마음에 들어서 리플렉트 플로도 괜찮겠지 하고 구매했는데 솔직히 착용감도 구리고 음질도 뭐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서 구매하고 자주 사용하진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신 분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그나마 지갑을 보호해 줄수 있는 방법이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JBL에서 출시한 무선 이어폰인 JBL Reflect Pro를 리뷰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